학교의 반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물론 학교마다 반배정 방식은 전부 다 다르긴 합니다. 제비뽑기라는 경우도 있고요.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을 통해서 반배정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은 1반으로, 전교 2등은 2반으로, 전교 3등은 3반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또 예를 들어서 반이 10개밖에 없다면 또 거기서 역순으로 전교 11등이 10반, 전교 12등이 9반, 전교 13등이 8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반 평균 성적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죠. 이렇게 하면 반 평균 성적이 서로 비슷비슷해지거든요. 더 이상 갈등이 심각하거나 붙여놓으면 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학생들을 한해서는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임의로 분리하기로 합니다. 추가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특별반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모아서 한 개 반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은 일반적인 방식대로 배치를 하곤 하죠. 물론 학교마다 반 배정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을 통한 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.